반갑습니다. 네, 우리 여기 만났죠? 여기 왜 오셨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은 웰 코칭 리더십이라는 시간인데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또 내가 여러분들을 왜 초청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본 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왜 왔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또 답을 이 시간에 갖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 웰 코칭 리더십 배우러 왔지요. 그러면은 웰 코칭 리더십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죠. 아, 웰 코칭 리더십은 우리가 모듈을 네 모듈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코칭 리더가 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유합니다. 코칭 리더가 뭐냐? 리더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코칭 리더가 도대체 뭐 하는 리더냐 하는 것이 본 주제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웰 코칭 리더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답을 얻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과 중에 코칭의 정의와 철학, 그리고 또 코칭의 간단한 역사, 그리고 특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웰 코칭의 원리가 있다면 그 원리나 철학은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듭은 코칭 리더, 즉웰 코칭 리더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갖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코칭 리더는 결국 우리는 이 타이틀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천보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코칭을 공부한다. 천부의 길을 가기 위한 나 자신과 함께 가기 위한 당신들과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칭 리더십을 공부한다. 이렇게 답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은 어떤 리더냐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모듈은 뭐냐 하면은 이웰 코칭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see well, do well, be well인 것입니다. see well, do well, be well. 네, 이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see well이라는 게 뭐냐? 잘 본다는 거죠. well see. 뭘잘 보느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목적하는 것, 우리가 의도하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본다. 또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볼수 있다. 우리가 행동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현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비전이 또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see well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see가 아니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well see. 잘 보는 것이죠. 눈이 있더라도 잘못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이죠? 봅니다. 그러나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우는 것이 이 코치들의 일이라고 봐서, 웰 코칭은 첫 번째 키워드는 see well, 자기가 원하는 것, 목적하는 것, 비전, 꿈, 현실, 액션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겠고, 두 번째 모듈은 굉장히 중요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잘 보는 것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do well, 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한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대화할 때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거 잘하는 거죠. 근데 코칭을 또 잘해야 되죠. 그럼 코칭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선은 좋은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질문과 잘 듣는 경청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잘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잘 하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장애물이라고 그러죠. 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코칭을 할수 있어야 잘하는 코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장애를 제외하고 실행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do well 잘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be well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잘 보고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걸잘 보고 잘 하니까 결과적으로 잘 되더라. 이랬을 때 see well, do well, be well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잘 보고 잘 하니까 잘 된다.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잘 보자. 그 다음에 잘 하자. 그 다음에 잘 되자. 이래서 see well, do well, be well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잘 보게 하고 잘 하게 하고 잘 되게 하는 것을 도우는 코치가 바로 코칭 리더고 코칭 리더 중에서 well 코칭 리더는 더잘 보고 더잘 하고 더잘 되게 하는 도우는 것이 well 코칭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무엇이냐? 잘 본다는 것, 잘한다는 것,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것은 코칭을 잘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핵심인 내가 잘 되는 게 뭐냐? 나 자신이 잘 되는 게 뭐냐? 하는 이 포인트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코치가 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주 잘 되는 정체성이 뚜렷한 그리고 내 마음의 본심의 작용의 소리와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코치가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코칭을 공부하는 학습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웰코칭을 배우는 그 목적과 가치, 비전을 우리가 너무 뚜렷하게 알게 될것 같으면은 우리는 바로 아름다운 하늘 보배가 되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웰코칭의 학습 목적은 뭐냐 하면은 천일국을 잘갈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천보, 하늘 보배의 길을 갈수 있는 길을 공부하는 그것이 바로 이 웰코칭을 공부하는 학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보의 길이, 천보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치를 세우고 비전을 확실히 봄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see well, do well, be well라는 것이 학습의 목적이다. 그럼 이 웰코칭 공부에서 얻는 효과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소통 방법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내가 되고 아름다운 내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리더십의 새로운 변화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사랑하는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번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된다. 그리고 천일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천보의 아름다운 천본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얻는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천본이 되고 싶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행을 해보냐 하면은 함께 이렇게 공유하면서 세 명의 함께 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3명, 3위 기대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웰 코칭을 학습하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3명이 함께 하나 되는 작업을 하면서 팀 조직을 해서 공부를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럼 웰 코칭이 무엇 하느냐? 웰 코칭을 왜 하느냐? 깊은 질문을 해본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신성, 인성으로 인간으로 할수 없었던 그 높고 이상적인 신성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웰코칭이 공부하는 목적도 되고, 또 우리가 그 신성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신성의 영향력을 내 안에 키워서 타인에게도 신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정말 내참 자신을 찾게 하는 것, 코칭 프레젠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웰코칭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신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작용을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공유하게 하는 것이 저와 함께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행복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웰비잉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이 웰코칭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지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우리가 주변의 모든 환경과 세계에 탁월한 리더가 되는 것을 돕습니다. 참 리더, 그리고 훌륭한 리더, 멋진 리더, 마스터 리더가 되는 것을 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웰코칭은 스스로 나 자신을 찾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리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주 아름다운 탁월한 리더가 되는 길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웰코칭을 공부하는 이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웰코칭의 하는 스타일과 방법은 어떤 것이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또는 공유를 하면서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유한 이 내용들을 실천해보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우리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수행이란 말을 뜻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걸 공유하다 보면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내가 해왔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코치가 되니까 내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 못하더라도 함께 하면은 내가 못하는 것을 더 지지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렵더라도 스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렵더라도 수행이라는 마음을 갖고 이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수행, 개인의 실천, 그 다음에 기대의 실천을 향해서 우리가 웰코칭의 방법을 펼쳐나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잘 보고, 잘 하고, 잘 되는 삶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5주 동안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꼭 팀을 만들어서 함께 지속적인 코칭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거를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서로서로 팔로우업 코칭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향력을 펼쳐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와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과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왜 코칭을 하느냐 또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은, 오늘 우리들은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욕망이 강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행복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과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온전한 개성을 만들기 위해서, 완성한 개성을 만들기 위해서, 참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코칭을 공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 세계 번식을 위해서 코칭을 공부하게 되고, 세 번째는 불행과 화가 없는, 서로가 위하는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코칭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웰 코칭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코칭 플러스 리더십입니다. 코칭도 하지만은 이 코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웰 코칭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발달되어 왔던 양자 과학을 근거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내용을 확대해 나가고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데 확실하고 든든한 말하자면 근거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작업을 하면서 시각화를 중시합니다. See well.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볼수 있도록 시각화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NLP라고 하는 Neuro Linguistic Program이라고 하는 우리 뇌의 여러 가지 기능을 작업해서 뭔가 행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도구로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본심을 확장하기 위한 뿌리를 내리기 위한 정화를 하는 내용이 코칭의 도구를 통해서 할수 있게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웰 코칭의 비전을 그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크게 함께 이 글을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와 나의 가정은 물론 우리들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이 지구촌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그릴 수 있고 더잘할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코칭을 한다. 우리는 코칭을 통해 행복한 리더가 되고 모든 이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사회인이 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런 웰 코칭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5주 정도 이 내용을 공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약 15분 정도 이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과제에 들어가는 걸 하고, 간단한 비디오를 볼 수도 있습니다.